씨앗을 나눠드렸습니다. 호종시안 축제 1일 홍보대사입니다. 자, 셋, 넷.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네, 자, 오늘도 6시 내 고향 6천회를 맞이해서 저희 비투비가요 여러분께 포종씨앗을 나눠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자, 씨앗 받아가실 분! 네, 씨앗 받아가세요. 네, 받아가세요. 와! 예쁘게 받으세요. 예쁘게. 네, 아, 씨앗 잘 심으세요. 네, 아, 예쁘게 바꾸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지금 받은 씨앗 어떻게 가꿔야 하냐고요? 정답은 포종 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예,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곳 여의도 아트홀에서 하루 토종학교가 열립니다. 네, 작은 씨앗을 건강하게 싸가 키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토종 종자의 모든 것, 토종 학교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처럼 젊은 친구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꼭 오셔서 어린이들과 함께 이 상추 모종 심기도 같이 체험해보시고 체험해보신 상추는 집으로 직접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내일 단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 토종 씨앗 축제, 네, 꼭 오셔서 다양한 체험들과 맛있는 먹거리를 꼭 즐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성지야. 네, 너는 무슨 씨앗? 나는 육씨앗. 6시 내 고향에서. 형은 무슨 씨앗? 네, 토종 씨앗. 그렇죠, 토종 씨앗 축제가 내일이죠. 여러분들 내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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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스비 비투비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네, KBS